없습니다. 당연했던 것이 당연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한 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자 우리는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당연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우리가 드린 예배도 우리가 누린 축복도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당연했던 것이 원래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는요, 교회력에 따라서 1년에 2번 감사주의를 지키죠. 근데 사실은 신명기 16장에 보면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6장을 근거로 해서 우리 개신교회는 교회력에 따라서 2번, 7월에 맥주감사주의를 한번 드리고 11월에 항상 요때쯤에서 추수감사주의를 드립니다. 그때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추수에 관련한 감사였지만 지금은 농경사회, 물론 이제 지방으로 가면 농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우리가 지금 보면 이 도해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폭을 좀 넓혀야 됩니다. 그때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추수에 한해서 감사를 했지만 이제 우리는 좀 감사의 폭을 넓혀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성경에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랑, 은혜, 하나님, 주 이런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직접 감사라고 표현되어진 단어는 약 170번 나오는데 이거를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 아마 1000번도 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136편은 많은 교회들이 감사주일에 본문으로 사용하고 또 찬양으로도 하는 그런 말씀인데 136편 오늘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제가 해석을 하면서 괜찮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라서 잘 끌 줄을 몰라서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휴대폰을 아예 끄세요. 권사님. 연세 드신 분들은 빨리빨리 작동을 못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의 단어들을 원문으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서 원래 이게 무슨 뜻이었는가, 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원래 무슨 뜻이고 감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원어 세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야다, 거기 써 있죠. 네. 여러분 히브리어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 써놨고요. 해석도 다 해놨어요. 이게 야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는 고백하다, 또 인정하다, 찬송하다, 예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야다, 또 원래 이 야다를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언어학자들이 이것은 감사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감사보다는 찬양 또는
고백, 예배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성경 원어학자들이 136편은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것보다는 여호와께 찬양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다 give thanks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덜러 주님 앞에 감사하라. 근데 거의 다 give thanks 인데요 옛날 고전어에 보면 여기가 땡스가 아니에요. 인정해라, 찬양하라, 예배해라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고백하다, 인정하다, 찬양하다, 뭐 예배하다 그런 뜻인데 이게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동사라 그래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감사가 뭐냐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뜻대로 무엇이 비워졌다라고 만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감사, 감사의 종류가 많아요. 부모에 대한 감사, 또 자신에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 자녀에 대한 감사, 네, 여러 가지 많은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데부터 감사가 시작이 되어진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할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고 또 그분에게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감사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범사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범사에 감사란 말을 야다를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럼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모든 일들이 다 그분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지고 그분이 하신 거예요. 다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감사가 안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게 감사입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는요. 번역을 여러 개를 봐요. 우리가 보고 있는 번역은 RSB라고 하는 개역 성경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개역의 그 정확도가요.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오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그걸 가지고 왔어요. 1953년도에 성경 번역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완역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쪽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원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번역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을 다 봐요. 설교 준비할 때는 영어도 다 똑같지가 않아요. 지금 미국 교회가 보니까요 교회마다 성경이 다 다릅니다. 저 뒤에 성경이 비치되어 있어요. 조금 복음주의적인 교회는 거의 보면 킹제임스 KJV라고 하는 킹제임스 버전이 뒤에 다 꽂혀 있어요. 그 교회는 킹제임스 버전을 봐요. 어떤 교회가 보면 NIV라고 하는 이거 조금 이제 수준이 중간 정도 되는 건데 NIV를 봐요. 그거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게 NLT라고 하는 번역입니다. 요즘에는 미국 교회가 거의 다 NLT를 봐요.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것은 거의 다 NIV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야다라고 하는 뜻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원문이 뭐라고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냐면 고백하다. 그를 인정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보면 뭐가 먼저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먼저 인정하지 않고는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고백이 감사예요. 네, 진정한 고백이.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뭐라고 했다 그랬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신학에 와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범사에 그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범사 그러면 잘된 것만 생각해요. 성공한 거, 잘된 거, 기도 응답 받은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한 거,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된 거,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감사의 시작이에요. 범사의 그분이 내 생각대로 됐든 안 됐든 높아지든 낮아지든 성공이든 실패하든, 근데 우리는 감사를 어디에 많이 적용하죠? 응답받았을 때, 내 뜻대로 되었을 때, 내가 치료되어 치유받았을 때.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감사를 잘 안 해요. 그럼 범사의 감사가 아니겠죠. 예. 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죠. 만일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되어지고 내 뜻대로 되어지고 아주 좋은 일에는 감사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신한다면 그거는 야다가 아니겠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 게 아니겠죠. 두 번째, 그러면 감사의 이유가 뭐냐? 거기 감사 이유를요, 2절부터 보면 후렴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2절 보면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4절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거 쭉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게 역사. 네,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역사를 근거로 해서 모든 과정과정을 다 봐라.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물론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웠죠. 그러니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도 맞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136편의 시편 기자는 그 과정과정을 잘 봐라.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또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거기 보면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다른 번역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두 단어가 떨어져 있어요. 선하다, 선한. 이게 형용사입니다. 토부라고 해요. 토부.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게 토부예요. 좋은. 토부. 그래서 이 원래 이 토부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고 이 원어 그 사전을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신실한. 신실한 그 말은요, 원래 이게 faithfulness. 그래서 믿을만한 그런 뜻이에요. 믿을만한. 변함이 없는. 실수가 없는. 이게 토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너무 쉽게 바뀝니다. 이랬다 저랬다 엎어졌다 자쳐졌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토부는 그렇지 않아요. 이분은 신실해요. 변함이 없어요.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처럼 그렇게 아주 가변적이다,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가변적인 거고요, 조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변덕을 부리며, 변덕. 만일 하나님이 우리처럼 변덕 부린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러운데요. 아이, 저는 아닌데요. 아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변덕스럽죠. 저도 변덕스러워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왜 사람은 못 믿어요? 믿을 만한 사람 나중에 보면 또 가변적이더라.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가변적이에요. 약속한 것들이 오래 못 가요.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저를 봐도 가변적이고 여러분을 봐도 우린 다 죄성 때문에 가변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토브. 하나님의 좋으심은 선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그게 토브란 뜻이 뭐냐? 좋다. 뭐 그런 뜻도 있지만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런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그런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성경 필사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니까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런 것 같지만 때로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네. 하나님의 잔혹이 때문에 그런 조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약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물줄기보다 더 세게 태양빛보다 더 세게 우리를 향해서 내려쬐는 거예요. 토부입니다. 토부. 하나님은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처럼 그렇게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을 따라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던져버리신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속으로 목사로서는 아유 참 다행이다. 너무 감사.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여요. 예, 네, 얼마 못 갔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대부분이 그래 대부분. 나는 정말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웬걸 조금 지나면 도로원이 치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가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맹세하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맹세해봤자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선하심이 변하시질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예. 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그럼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조건과 내 믿음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내 편이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일희일비해요. 너무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막 이랬다 저랬다 엎어졌다 자처졌다 막 이럽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분은 선하시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선이란 말은요 원문에 보면 그분의 His own purpose. 그분의 목적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것이라는 게 뭔가요? 실패, 성공, 건강, 질병, 높음, 낮음.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모아지고 그 모자이크처럼 모아져서 결국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룩하신다. 우리 시편 138편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138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조자는 반조자 앞으로 오시고요. 138편 한번 8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소서. 여호와의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 버리지 마옵소서. 거기 보면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이란 말이 이게 완벽이에요. 완벽, 온전. 하나님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는 실수투성이죠. 그리고 가변적이죠. 예. 네. 근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면 그분이 틀림없이 구원을 완성해 가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은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지 우리가 가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진정한 감사가 안 나와요. 좋을 때는 감사하고 안 좋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성경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적인 감사는 아니고 이방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간증하잖아요. 근데 간증할 때 보면, 아, 나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은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보기는 봤는데 많이 없어요. 대부분 다 결과론을 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더라. 거의 보면 결과론을 가지고 밝은 면만 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138편 8절은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 실수 없이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안전한 사람들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우리 잠깐 한번 띄워주실까요? 나의 반석. 그런 찬송이 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가지고 욕을 자꾸 정죄를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 생각해보라. 죄 안 짓고 고난당한 사람 있느냐?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 고쳐주시는데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거라고. 뭐 이런 소리를 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공부했지만 엘리바스가 두 번째 와가지고는요. 욥에게 말하기를 너 교만하다. 너 간사한 사람이다. 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해가지고 말씀을 막 적용해가면서 그 욥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욥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던 것은요. 토부. 좋으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신대요? 오직 그분만. 나의 친구들은 와서 다 나를 죄인이라고, 내가 죄졌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다 정죄하고 나를 뭐 간사하다고 말을 하고 교만하다고 말을 하고 회개하라고 말을 하는데 욥이 끝까지 이길 수 있던 것은 오직 그분만이. 어떤 분? 신실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길은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욥의 친구들은 와서 정죄했지만 하나님 나를 지금 단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 거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온대요? 정금. 이게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밝은 면이 있을 때는 감사하지만 어두운 면이 왔을 때는 틀림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건 성경적인 감사가 아니죠. 이렇게 반주를 해주니까 너무 좋죠. 네. 세 번째 단어,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가 선하시기 때문이다. 이 두 문장이에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헤세드란 말 들어보셨죠? 헤세드. 헤세드가 인자란 뜻이에요. 인자. 헤세드. 자비. 이게 원칙적으로 말하면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넓게 품어줌을 의미합니다. 넓게 품어주는 것을 헤세드라고 해요. 자비, 사랑, 관용, 또 친절, kindness, 인자, 뭐 이런 것이 다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디에, 신약에 와서 어디에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드렸냐면,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그 탕자가 누구냐? 우리들입니다. 딴 사람 아닙니다. 우리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가가지고요. 허랑방탕해. 그 재산이 어떤 재산인데? 아버지가 땅 판 거 아니잖아요. 그 오랫동안 평생을 모은 것을 아들이니까 준 거예요. 아들이니까. 아, 여러분, 자녀,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못 이깁니다. 저도 제 자식을 못 이깁니다. 이 세상에 자식에게는 부모가 없어요. 다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에게 져준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어차피 저 주실 건데 미리 좀 주시죠. 아버지가 안 돼.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 그래. 조심해서 써라. 그리고 잘해라. 그리고 아들을 믿고 준 거잖아요. 내 아들이 아버지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해서 허랑방탕 아시죠? 그냥 막 써버린 거예요.
아버지 건데 돈 다 떨어지니까 친구도 여러분 세상은요 돈 떨어지면 친구 다 떨어집니다. 너무 세상 친구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니까 있는 거지 돈 떨어져 보세요. 여러분 건강이라면요 세상 친구 다 떨어집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그래요. 믿음의 우리 가족들은 안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진짜 우리가 진정한 우정이 있잖아요. 다 떠나갔어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직업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치는 나에게 말하니까 그것도 안 준대. 직업도 안 준다고. 나중에는 돼지들이 먹는 그런 쥐염 놀매 그거 먹으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자기 모습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사람은요 위기에 직면하면 자기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부터 보여요. 우리가 이렇게 평탄할 때 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평탄할 때, 건강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어주셨을 때, 이때 나의 진정한 나의 자아를 보고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인간들이 그렇지, 인간들? 아,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고. 요거 아닙니다. 인간들이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인간이에요. 모릅니다. 떨어지고 친구 떨어져 나중에 비참한 상태가 되니까 그때 아버지가 생각나.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 그래 아버지께로 가자. 나는 아버지한테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냥 아버지에게 가서 그냥 무조건 무릎 꿇고 빌고 이제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말하자. 난 이제부터 아들이 아니야. 나는 품꾼 중에 하나로만 역임을 받아도 나는 다행이야. 그게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아버지가 나를 쫓아낼지도 몰라. 아버지 재산 다 우렁방탕했는데 어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겠어? 나같이 이렇게 된 사람은 누가 받아주겠어? 그렇지만 한번 가보자. 그러고 왔을 거예요. 내 웬걸 아버지가 문 다 열어놓고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 아들이 오는 거야. 내 아들이네. 그건 내 아들이네. 뛰어나가. 그를 안고 입 맞추고 하나 물어보지를 않아요. 내가 너에게 준 돈 다 어디다 썼냐? 물어보지를 않으세요. 왜 이제 왔냐? 따지지도 않아요. 아들이 온 것만도 감사. 온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환영을 하는 거예요. 잘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여기 우리 아들 돌아왔는데 이 아들 옷 다 갈아입혀 최고 중고로 입혀라. 최고 중고로 입히고 이 아들에게 내 아들인데 여기다 금가락지 끼우고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라. 그게 헤세드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 관대하신 헤세드를 모르고는요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건적인 감사는 하겠죠. 네, 조건적인 감사. 하나님의 관대하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너무 크세요. 그분은 굉장히 넓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욥의 친구들처럼 죄저 도로다 이런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뭐만 있으면 죄저 도로다고 사탄이 역사했다고 막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을 팍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죽이지 않으세요. 그러냐. 수고했구나. 그래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탁 지적해가면서 이건 왜 그랬니? 이건 왜 그랬니? 너는 징계를 받아야 돼. 넌 이렇게 맞아야 돼. 어떤 분은 하나님이 치셨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도 쓰지 마세요. 치기는 뭘 칩니까? 하나님을 그 정도로 그냥 우리를 치시기는 하나님, 치시기는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지금 끌어내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요 기쁨도 없고 어떤 확신도 없고 보면 자존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고 어휴 나 또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퀴즈를 낼게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게요? 크리스찬들이잖아요.
나 벼락 맞는 거 아니야? 막 그런다잖아요. 나 이거 새벽 예배 안 나갔는데 벼락 맞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여기 90% 다 벼락 맞아야 돼. 이 말 속에는 다른 뜻도 있어요. 새벽 예배 나오란 뜻도 있죠. 거기 또 은혜 받아가지고 나 벼락 맞지 않으니까 괜찮아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크신 분이에요. 크신 분. 헤세드. 관대하신 분. 탕자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았으면 전들 여기 서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우리가 감사해서 눈물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거지, 크든 작든 감사해서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주 일희일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하나님으로 항상 기죽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자존감을 놓치고 항상 기죽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더 할까요? 그러면 이 효력입니다. 효력. 효력이 언제까지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변함없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관대하심이 언제까지냐? 오늘 성경에 후렴처럼 계속 나와요. 한번 보세요. 후렴입니다. 후렴.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뭐래요? 영원하다. 2절 시작.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게 26절까지 후렴으로 나와요. 26번 나옵니다. 이게 후렴입니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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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비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이 어떤 때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막 믿음이 좋을 때는 내 편인 것 같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은데 내가 조금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치고 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면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아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쭉날쭉 들쭉날쭉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너무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세상이 다 내 세상이고 안 좋을 때는 다 또 마음이 그냥 가라앉아가지고 그러고 있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뭐라고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우리의 조건과도 상관없습니다. 어깨 펴세요. 힘을 내세요. 담대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관대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시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그런 분 몰라요. 실수했다고 우리를 내던져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 쓰신.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지체들을 보면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뭐 목사라고 해서 온전합니까? 부족하지. 한없이 부족하죠.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내가 너무 부족하다. 예. 네.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게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느껴지는 게 철이 들은 거예요. 예.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니까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비하지 말고 잘될 때도 감사, 안될 때도 감사,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이룬다고 하셨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신실하심은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햇빛보다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이런 겁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만들어 가시고, 우리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드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지, 저를 포함해서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평생 마음에 품고 섬기기를